안녕하세요. 오늘 등기법 처음 할 차례죠. 자, 봅시다. 자, 등기 곧 2페이지 봐요. 2페이지에 보면 등기란 돼 있죠. 곧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묶어놔 봐요. 자, 시험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우리가 등기의 완료 있죠. 등기의 완료는 언제냐? 등기부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요. 플러스 식별부호를 부여했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집을 샀죠. 그럼 이분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등기 되겠죠.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혹시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등기관에 했는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부호다? 식별부호입니다. 여기 등기의 완료예요. 자, 등기의 완료는 뭡니까? 등기부에 기록하고 무슨 부호를 부여한다? 식별부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요 완료된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발생합니다. 접수한 때 발생하고, 그럼 접수 시기 있죠. 책에 안 적어놨는데, 접수 시기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예요. 자,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제도 이건 여러분 좀 한번 보시고요. 자, 2번에 봐요. 등기의 종류 나오죠. 자, 거기에 보면 형식에 따라 해놓고 주등기에서 갈로 무슨 등기 되어 있어요? 독립등기 되어 있죠. 여러분, 주등기나 독립등기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무슨 등기 되어 있어요? 부기등기 되어 있죠. 자, 이게 주등기죠. 자, 이거 한번 봐요. 1번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2번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자, 여기 무슨 등기다? 주등기, 독립등기예요. 자, 근데 부기등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전세권 등기 해놓고 전세금이 1억인데 전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저당 잡을 수 있죠. 그러면 1회 1 전세권 부 저당권 등기 하겠죠. 하고 채권이 한 3천 잡읍시다. 이렇게 가지번호가 붙는 것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배웠는 기억나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 해야 한다? 주등기에 순위해야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그 당구장 표시 있죠. 당구장 표시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되어 있죠. 옆페이지도 12번 밑에 봐요. 12번 밑에 보면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는 뭐 되어 있어요? 주등기로 하는 경우 되어 있죠. 찾으세요? 옛날에는 이게 시험 자주 나왔어요. 초창기 때는. 1회부터 한 이제 막 17회, 18회까지는요. 요게 이제 구별하는 걸 한 번씩 나는데, 요 최근에 또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래도 해봅시다.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하도 안 나오면 또 나올 때도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하나? 괜찮아, 천천히 꺼요. 자, 봅시다. 나도 오늘 그 저 기사 KTX 타고 오는데 그 핸드폰에 뭡니까, 내비게이션 작동해가요. 뚜뚜뚜뚜뚜 계속 뭐 사이렌 소리 막 울리더라고. 그 승객들 마치다 보는데 막 끌락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급하면. 자, 그럼 여기서 봐요. 그 12번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주등기 또는 무슨 등기 되어 있는 경우, 부기등기 되어 있는 거 있죠. 요부터 먼저 하는 게 좀 여기 편합니다. 요거는요, 제가 설명을 쫙 하면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어요. 자, 규칙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이전 등기 되어 있고, 이전 등기 되어 있죠. 이전 등기가 왜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냐 봅시다. 자, 이전 등기 봅시다. 이전 등기가 봐요.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저거 봐요. 저거 주등기 맞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 있죠.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 이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딱 그 밑에 가등기 되어 있죠. 자, 가등기도 봐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인데. 자, 이거 한번 봐요. 가등기도.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요.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요 소유권 이전이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죠.
그럼 요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이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지요. 그럼 요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 경정 나오지요. 자, 요거는 우리 옛날에 했는 기억나요? 이건 뭐 무수히 많이 했죠.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은 원칙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여러분 승낙을 받은 경우는 부기등기고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지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주등기입니다. 했는 기억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봐요. 거기에 보면 옆에 보면 권리변경 옆에 보면 처분제한 등기 나오지요. 처분제한은 가압류가처분을 말합니다. 자, 뭘 말한다? 가압류가처분.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있죠. 맨 밑에 뭐 나와요? 경매 등기 있죠. 찾으세요. 자, 요 세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봐요.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가처분 있죠. 가압류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그런데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또 그 밑에 저당권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경매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경매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죠. 자, 요거 봐요. 규칙 있어요? 규칙 없어요? 규칙 있죠? 소유권에 관한 것은 다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것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고. 그 옆에 보면 말소회복 등기 있죠? 자, 말소회복 등기는요. 전부 말소회복 있죠? 전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 있죠. 일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입니다. 자, 전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일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주등기로 하는 경우 되어 있죠. 자, 무슨 등기로 하는 경우? 주등기로 하는 경우. 자, 여러분, 1번, 2번요. 이거 묶어놓고요. 다 표제부에 합니다. 자, 어느 부에 한다? 표제부. 우리 표제부에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표제부에 하는 것은 다 주등기입니다. 다 주등기예요. 자, 봅시다. 부동산 표시 변경 사실 맞죠? 주등기. 멸실 등기 사실 맞죠? 근데 부동산 변경 경정 사실 맞죠? 주등기고. 대지권 등기는 하나 적어놔요, 옆에다가. 이거 나중에 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어디 하느냐 하면은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한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합니다. 자,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한다? 한동 건물 표제부와 어느 부분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합니다. 그럼 다 표제부예요? 표제부 아니에요? 표제부지요. 표제부에 있는 것은 다 주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신탁 등기, 요건 외워야 됩니다. 특히 신탁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그건 시험 잘 나옵니다. 신탁 등기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4번 나중에 할게요. 5번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설정 등기 주등기고 소유권 보존 등기 주등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임차권 설정 등기 요 밑에가 뭐 5번에 전세권 등기 있죠? 만약에 전전세권 등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였어요? 부기등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권 밑에 하니까. 정말 이해돼요? 전전세권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 고정놈 하시고요. 뭐를? 저 전세권 등기는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전세권 등기 아니에요. 그럼 전세권 등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전세권자 다시 해놓는 거잖아요. 그게 전전세권 아니에요. 그럼 전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바로 밑, 이걸 기초로 하니까 바로 밑에 하니까 이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세권 되어 있잖아. 여기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전세권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잖아.
전세권 무슨 등기? 요 파이 주등기 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지. 전세권 등기, 지상권 등기, 임차권 설정은 다 주등기잖아요. 주등기인데 보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세권이 주등기면 전세권 바로 밑에, 전전세권은 전세권을 밑에서 기초로 하니까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요걸 하나 더 설명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한번 봐봐요. 6번에 보면 내용에 따른 분류 나오지요. 자, 무슨 등기 나와요? 기입등기 나오지요. 아, 자, 그 밑에 2번, 미안. 2번, 내용에 따른 분류 나오지요. 무슨 등기? 기입등기 나오죠. 첫째 줄에 새로운 등기 원인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대부분 등기는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예요. 대부분 다 새로운 등기 원인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요. 말소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멸실등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기존의 것을 고치거나 없애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고치거나 없애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기입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쓸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등기할 사항이 물건 되어 있고 등기 가능, 등기 불가능 되어 있죠.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별 표시하고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 도로 등기됩니다. 자, 도로 등기돼요. 여러분, 방조제 있죠. 방조제는 뜻이 뭐예요? 조수 간만의 차를 막기 위한 게 무슨 제다? 방조제입니다. 자, 만조, 간조 있잖아요. 방조제고. 만약 파도를 막기 위한 거는 뭐예요? 방파제고. 모래를 막기 위한 거 뭐예요? 방사제입니다. 방조제 등기됩니다. 자, 옆에 보면 사일록 하는 거 있죠. 자, 옷에는 고래 안 쓰고요.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렇게 이제 많이 쓰더라고. 자, 뭐 뜻은 같은데 무슨 노? 사일로. 자, 이렇게 저 바꿔놓읍시다. 사일로. 자, 사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방도로에 대해 가다 보면은요. 이쪽에 이제 작은 도로가 있고, 여기 이쯤 보면은 이렇게 큰 시멘트 같은 게 이렇게 벽 같은 거 만들어 놓고요. 창고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뭡니까? 곡물이나 사료를 저장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큰 걸 뭐라 합니까? 사일로라 합니다. 자, 그런 건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나와요? 비각 나오지요. 비각 찾았어요? 자, 비각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중개사 시험 합격하지요. 합격해서 여러분이 1인당요, 한 3만원 그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원 앞에다가 어떻게 돼요? 저, 이렇게 해놔요. 우리 중개사 선생님 몇 명 있잖아요. 공덕비를 하나 세워줘요. 그 비바람에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름드리 정자 같은 걸 세워서 어떻게 돼요? 이 비석을 보호해야 되겠죠. 여기 비각입니다. 자,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됩니다. 다음에 유류조항 뗀 거 있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울산에 가면은요, 큰 석유를 비축하는 곳이 있죠. 그런 유류조항 뗀 것도 뭐 된다? 등기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유류조항 뗀 거 등기되는데 급유 뗀 거는 등기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급유 땡크, 그 주유소 밑에 있는 급유 땡크 있잖아요. 그거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무슨 땡크는 등기되는데? 유류저항 땡크는 등기되는데, 급유 땡크는 등기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농호병 고정식 유리온실 하는 거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저, 난 같은 거 키우죠, 난. 난 비싼 거는요, 5억짜리 난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난 키울 때 5억 같으면 살 떨려요, 살 안 떨려요? 살 떨리겠죠. 그래서 냉난방, 스프링클러를 다 갖춰놓고요. 음향실까지 갖춰놨어요. 글래시만 막 틀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그런 농업용 고정실, 유리용실은 뭡니까? 등기됩니다. 근데 다 참고로요. 비닐하우스. 비닐 옆에 다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컨테이너, 견본주택. 자, 여러분,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에, 여기 등기 되겠어요? 등기 안 되겠어요? 느낌에. 등기 안 되겠죠? 이거는 쉽게 철거되지요. 쉽게 이동이 되고, 쉽게 철거되니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천 나오지요. 하천 찾으세요? 하천 보면요. 제일 밑에 하천 되어 있죠? 도표 바로 밑에 봐요. 도표 바로 밑에 뭐가 되어 있어요? 하천 되어 있죠? 여러분, 하천은요, 요렇게 외워요. 하천도 시험 잘 나옵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나눕니다. 자, 국가하천하고 무슨 하천? 지방하천.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금강 있죠, 금강. 국가하천이에요, 지방하천이에요, 금강. 어?
국가하천입니다. 낙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이런 건 다 무슨 하천? 국가하천입니다. 청주에 가면은요 무심천 있죠. 무심천 국가하천이에요, 지방하천이에요. 그건 지방하천입니다. 근데 하천은요 기본적으로 등기됩니다. 하천은 이렇게 와요. 하천은 뭐라고? 기본적으로 등기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든지 가압류 다 등기됩니다. 다만 이렇게 기억합시다. 책에 다 있습니다. 줄 맞고요. 용익적 권리 있죠. 용익적 권리가 뭐가 있느냐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합시다. 자, 하천은 기본적으로 등기되는데 무슨 권리? 용익적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하천 옆에 뭐 되어 있어요? 개방형 축사 되어 있죠.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개방형 축사도. 하천도 시험 나온 적이 있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요새 소가 있죠. 소를 이렇게 키웁니다. 여기에 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소가 있고, 여기에 소가 있고. 컨테이너 벨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소 여물이 막 이렇게 쫙 가지요. 이게 축사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런 걸 개방형 축사입니다. 등기된다, 안 된다? 된다. 재산가적 가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지하실 등기되고요. 자, 여기서 줄 거 봐요. 임목,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줄 거 봐요, 여기까지. 선박은 옆에다 그러잖아. 20톤 이상. 뭐, 이까지 시험 나오겠나 싶은데 하여튼 20톤 이상 적어놔 봐요. 선박 옆에다가. 몇 톤 이상? 20톤 이상. 선박 옆에다가. 자, 여기요. 어떻게 묻느냐, 봅시다. 주권은, 자, 다시, 임목,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줄 거세요? 줄 거서면, 지문을 이렇게, 시험에 지문을 이렇게 내면 어떻게 돼요? 등기할 사항이다. 이렇게 지문을 내면, 요거는 O예요, X예요? O입니다. 자, 임목, 등기됩니다. 선박, 등기돼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됩니다. 도표해봐요. 제일 위에 등기 가능되어 있어요? 등기 불가능되어 있어요? 가능되어 있잖아. 등기할 사항 맞아요. 맞는데 이건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O예요, X예요. 이건 X지요. 자, 무슨 법상 등기 사항이에요? 특별법상 등기 사항이에요. 등기 사항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임목법, 선박법, 공장재단, 광업재단법에 의한 등기 사항이에요. 제 말을 아시겠어요? 됐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요, 요 네 가지 중에서요,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뭐예요? 요 네 가지 중에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선박은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중개 대상이고 등기 대상이 되고, 알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나오죠? 요건 옆에다 적어놔요.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어느 부에? 표제부에 등기해요. 나중에 합니다. 표제부에 등기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전유부분 101호 102호 등기되겠죠. 등기되고 자, 그 다음에 등기 불가능 봅시다. 가설건축물 등기 안 돼요. 방금 했지. 터널 교량 등기 안 됩니다. 터널 여러분 참고로 도로는 등기된다 안 된다? 된다.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등기 안 되죠. 토건 판매에서 그건 시험 안 나오니까 그건 지워버려요. 시험 안 나오는 거는 지워버리고 분묘기지권 등기 안 되죠. 관습법상의 물건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자, 방수문 이것도 시험 안 나오니까 지워버려요. 외울 필요 없고. 자, 캐노피가 뭐예요? 캐노피. 캐노피, 우리 주유소 가면, 주유기 있죠? 주유기 있잖아. 우리 집 근방에 있잖아요. 주유소가 한 네다섯 곳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요, 우리 집 앞에 주유소들이 다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셀프 주유소로 바뀌었어요. 이제 셀프 주유소로 바뀌어가 청소년들로 옛날에 청소년들로 주유소에 막 근무하고 이랬잖아. 다섯 명, 여섯 명.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관리자 한두 명 있고. 셀프 주유소 바뀌었고. 자, 주유소 위에 어떻게 돼? 이렇게 듣게 시작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캐노피라고 합니다.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 안 됩니다. 자, 등기 안 되고. 양허장 등기 안 돼요. 양허장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 쉽게 철거되겠죠. 조립식 쉽게 철거되고. 자, 그 다음에 구조상 공용부분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기 안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지하상가는 등기돼요.
여기 지하상가 등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하상가의 통로나 화장실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하상가는 등기되는데, 지하상가의 통로나 화장실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뒤로 넘겨봐요. 다음에, 자, 또 덮여봅시다. 덮여보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 나오죠. 자, 거기에 보면 부동산 물권 되어 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등기되죠. 다 등기됩니다.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권리실권과 채권담보권 있죠. 요 두 개 묶어놔봐요. 두 개 묶어놓고 요거 두 개는 옆에다 적어놔요. 일단 내용 몰라도 돼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적어놔요. 권리실권과 채권담보권은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줄 거예요. 자, 권리질권과 무슨 담보권은? 채권담보권은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자, 줄 긋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채권 해놓고 임차권 한매권 돼 있고 대항력권 등기 있죠. 요 묶어놓고 별표시해요. 자, 여러분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어떻게 잘 나오냐 볼게요. 자,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등기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 1번 임차권 등기, 2번 지상권 등기, 3번 전세권 등기,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5번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죠. 왜냐하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소유권 이전 다 뭐예요?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자, 뭘 해야? 등기해야 성립해요. 근데 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이지요.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자,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지요. 요거는 무슨 요건의 등기다? 대항 요건의 등기예요. 자, 구별해야 됩니다. 자,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요. 무슨 요건의 등기다? 대항 요건의 등기고. 자, 그 밑에 가등기 나중에 하고요. 자, 옆에 지 봐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걸리 나오지요. 유치권.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다가 뭡니까? 스프레이 막 뿌려놓고, 까만 스프레이 뿌려놓고요. 공사대금 못 받아서 요 건물을 유치합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스프레이 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요게 봐요. 여러분, 현재 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 안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잖아. 근데 이 건물을 내 거들 하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 점유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질권 등기 안 되죠?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 안경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명품 안경이에요. 살 때 500만 주 샀는데 내가 돈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전당포에 맡기고 한 5만 원 빌릴 수 있겠죠. 그럼 전당포에서 이 동하는잖아. 이 질권을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질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특수지역권하고요, 분묘기지권하고 주위토지통행권 요 세 개는 묶어놔봐요.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묶어놨어요. 요거는 뭡니까? 관서법상의 물권이에요. 관서법상의 물권이므로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 안 되겠죠? 관서법적 인정되니까. 자, 그 밑에 보면, 그 옆에 법정지상권 나오지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예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하니까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양갈로 3번 한번 볼게요. 양갈로 3번에 보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되어 있고 1번에 민법 186조 해놓고 법률 행위라는 물권 변동되어 있죠. 자, 그거 봅시다.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한다 되어 있죠. 자, 볼게요. 자, 갑이 을하고 건물을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매도인 되고요. 이 사람이 매수인 되겠죠. 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뭘 지급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죠. 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자,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을 앞으로 물권 변동이 뭘 한다? 성립을 합니다. 자, 물권 변동이 뭐예요? 취득이잖아.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요, 취득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건물 사고 난 뒤에 아무리 내가 돈 다 주더라도 내 것으로 등기 안 하면 취득해요? 취득 못해요? 취득 못하지요. 그럼 취득할 때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봐요.
그 옆에 보면, 그 밑에 봐요. 민법 187조 돼 있죠. 옆에다가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옆에다가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 187조의 조문이 있습니다. 자, 법률의 규정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법률의 규정은요. 취득할 때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아까 법률 행위는 취득할 때 등기한다 했잖아. 근데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언제 등기한다? 처분할 때 등기하지요. 언제 등기한다? 처분할 때 등기합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A번에 보면 상속 나오지요. 상속, 유정은 나중에 하고요. 상속은 아들이 언제 취득합니까? 아버지 사망 시. 근데 아들이 팔기 위해서는요, 죽은 자 명의로 못 팔잖아요. 그럼 처분하기 위해서는 아들 명의로 무슨 등기 필요하다? 소유권 등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밑에 B번에 뭐 나와요? 공용징수 나오지요. 그거 여러분 적지 말아요, 그게. 언제 취득합니까? 공용징수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한 날에 취득하지요. 그 책에 있죠, 첫째 줄에. 수용한 날에 취득하고, 미등기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그 보존등기 되어 있지요. 기등기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이전등기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언제 취득한다? 수용한 날에 취득하고, 처분한 날에 먹으면 등기 필요하지요. 정말 이해되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옆에 D번 봐요, D번. 경매도 언제 취득해요? 매각대금 만납 시. 근데 팔 때는 어떻게 돼요? 전소유자 명의로 팔아야 돼요? 매각받은 자 명의로 팔아야 돼요? 매각받은 자. 그러니까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 필요하지요. 그럼 취득할 때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할 때 뭐 한다? 등기하지요. 제일 위에 C번 판결이죠. 별표시예요. 판결. 자, 별표시 합시다. 우리가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아니고, 요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결입니다. 요 확인은 그냥 법률의 규정이 아니다가 넘어가도 돼요. 요 두 개는 비교를 자세히 해야 돼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자세히 해야 됩니다. 다시 할게.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처분할 등기한다 했죠. 자, 그럼 이행 판결도 볼게요. 이행 판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지요. 했는데,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지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소송을 해야 되겠어요? 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해서, 자, 법원의 판결이 있죠. 법원의 판결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라. 이렇게 판결 나왔죠. 자, 여기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입니다. 자,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을은 요 판결 자체로 취득합니까? 안 그러면 을은 이 판결물 들고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취득해요. 등기해야 취득하지요. 자, 그럼 봐요. 을은 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자,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 신청해서 을 앞으로 등기해야 뭘 한다? 취득한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봐요. 이행 판결을 봐요. 취득할 때 등기하니까 법률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이행 판결은 취득할 때 등기하니까 법률의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시험 잘 나온 거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이 이행 판결은요, 승소한 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있지요. 신청하지, 패소한 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행 판결은 무슨 자가 등기 신청하지? 승소한 자가 등기 신청하지, 패소한 자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이행 판결은요, 소멸 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안 걸린다 말은 뭡니까? 요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세 번째. 이 이행 판결은요,
확정 판결해야 돼요. 자, 무슨 판결해야 된다? 확정 판결해야 돼. 그럼 여기 한번 봐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있죠. 붙은 판결 가지고 여러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확정 판결이라는 말은 뭡니까? 재판이 확정되고 난 뒤에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집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확정 판결에 대한 거다? 미확정 판결에 대한 거다? 미확정 판결에 대한 거 아니에요. 자, 요것도 기억합시다.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자, 앉아. 거기에 보면요. 책 한번 봐봐요, 다시. 형성 판결에 관로 옆에 무슨 판결 되세요? 공유를 불허한 판결하고 똥 합쳐봐요. 요 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무슨 판결? 공유를 불허한 판결. 요 공유를 불허한 판결 여러분 이거 분석을 잘 해야 돼, 이게. 시험 자주 나오니까. 자, 여러분. 형성이란 뭐예요? 말은 뭐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형성은 뭐라고? 만든다. 판결 자체가 법률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판결 자체가 뭐라고? 법률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입니다. 자, 7번 한번 봐, 7번. 자,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 있고요. 토지가 있고 이렇게 임야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나와 있어요. 도로가 나는데 A토지가 A가 요 토지를 3분의 1, B가 요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공유로 샀습니다. 자, 여러분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예요? 소유권이 세 개예요? 한 개지, 한 개. 자, 왜냐하면 하나의 소유권에 내 지분이 얼마씩 들어가 있어요? 3분의 1,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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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얼마? 1, 1, 하나의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제한돼요? 자유롭습니다.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그리고 여기서요. 요 사람이 요 땅을 사면서 있잖아요. 사놨어요. 근데 요 사람이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이 상태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못 지잖아. 그럼 지분에 근거해서 이 땅을 분할해야 되겠죠?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는 AB를 상대로 했죠. AB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합니다. 분할 청구해요. 자, 원칙은 무슨 분할이다? 협의 분할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옛날에 시험 나온 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는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죠.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공유물 예외적으로 불분할 특약 맺을 수 있죠. 분할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땅을 사면서요. 여기에 도로도 없어요. 맹지예요, 맹지. 이게 맹지인데 한 3년 뒤에 도로가 나요. 도로가 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중간에 분할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 날 때까지 3년 동안 요 토지를 분할하지 말자고 불분할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불분할 특약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5년입니다. 5년인데 옛날에 뭐가 시험 났냐 봐요. 공유물 불분할 특약을 변경하려고 해요. 5년 동안 불분할 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변경할 때는요.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전원이 참가해야 됩니다.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자, 혼자 산다. 전원이 참가해야 된다. 전원이 참가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원칙은 협의 분할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협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서로 어디를 차지하려고 해요? 도로를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만약 협의가 안 되면 C는 A, B를 상대로 해서 뭡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합니다. 분할 소송을 하는데 요 사람이 원고고 요 사람이 피고지요. 피고고. 자, 법원의 판결이 있죠. 법원의 판결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이 부분은 A가 취득하고 이 부분은 B가 취득하고 이 부분은 C가 취득해라 이렇게 판결 나왔어요. 취득해라 판결 나왔어요. 자,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형성은 뭐예요? 판결 자체가 법률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판결 자체에 의해서 저 토지는 누가 취득하고 A가 취득하고 또 누가 취득하고 B가 취득하고 C가 취득하겠죠. 근데 처분할 때는요,
처분할 때는 이거 공유로 팔아야 돼요? 분할된 명의로 팔아야 돼요? 분할된 명의로 팔아야 되죠. 그럼 분할된 명의로 뭐 하라는 거예요? 분할된 명의로 등기하라는 거예요. 자, 분할된 명의로 뭐 하라? 등기하라는 겁니다. 그럼 봐요.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처분할 때 뭐 한다? 등기한다.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입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아까 제가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가 등기하지 패소한 자 등기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형사 공유로 불허 판결은 뭡니까? 승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C는 이겼으니까 등기되죠, 당연히. 근데 A, B는 지더라도 이거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 아니에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승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말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여러분, A번 상속의 바로 위에 보면 당후장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민법 187조 예외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여기 뭐냐 봅시다. 우리가 민법 187조 법률 규정이죠. 여러분, 법률 규정은 언제 취득한다 했어요? 취득할 때 등기해야 안 해요? 참 미안. 취득할 때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처분할 때 등기한다 했잖아. 자,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처분할 때 등기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민법 245조 1항. 245조 1항이니까 법 조문에 있죠.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자, 무슨 취득시효 했느냐면요, 점유 취득시효가 있어요. 자,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요거는 민법 시간 자세히 배우고요. 뭐 내가 결론만 이야기해 줄게요. 자, 법 조문 한번 볼게요.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만 자는 점유한 자는 마음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되어 있죠. 자, 됐어요? 자,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마음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봐요. 아까 내가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잖아. 근데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지만, 점유취득시효는요, 법률의 규정이지만, 이지만, 취득할 때, 뭐를 요하는, 등기를 요하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그래, 이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이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됐고. 그 다음 옆에 집 봐요. 4번에. 등기의 효력입니다. 권리 변동 효력. 맞죠? 법률 행위는 뭡니까? 등기를 해야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요. 자,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입니다. 자, 아까 했잖아. 임차권 한매권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말할 수 있다 했다? 대항할 수 있다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무슨 효력? 점유적 효력입니다. 자, 요것 한번 봅시다. 거기 점유적 효력에 두 번째 줄 줄 거요. 끝에. 취득시효 단축이라고 줄 거예요. 자, 줄 거세요. 자, 점유적 효력이란 말은요, 취득시효 단축 효력하고 똑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자, 민법 245조 1항이 무슨 취득시효다? 점유 취득시효지요. 그러면 민법 245조 2항이지요. 무슨 취득시효냐면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무슨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등기부 취득 봅시다.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어떤 이유로 자기 명의로 등기됐죠. 등기된 것을 몇 년간? 10년간 평온 공연하게 만 자는 점유한 자는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취득합니다. 남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자기 명의 등기됐어요? 그럼 요 등기된 자체가 취득시효를 몇 년 앞당겨요? 10년 앞당기지. 요걸 점유적 효력합니다. 자, 요 등기된 자체가 취득시효 기간을 몇 년 앞당긴다?
10년 앞당기지요. 요걸 무슨 효력? 점유적 효력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무슨 시효 단축 효력이다? 취득 시효 무슨 효력? 단축 효력을 생각하면 돼요. 자, 점유적 효력은 취득 시효 무슨 효력? 단축 효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신력 불이익 나오고요. 6번 추징 요건 좀 시간이 걸리고요. 깊이 잡는 게 봐요. 추징력 하기 전에 7번부터 볼게요. 6번은 좀 이따 보고요. 7번 볼게요. 7번에 보면 순위 확정적 효력 되어 있죠. 6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6번은 두째 시간에 합니다. 아시겠죠? 자, 순위 확정적 효력 한번 봐요. 권리의 순위는 등기에 전후에 하고, 자, 2번 요거 별표시하고, 요것도 응용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응용 문제가.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 해야 한다? 주등기의 순위. 그 다음 부기등기 상관에는 그 등기 전후에 하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뭡니까? 가등기의 순위 해야죠. 근데 본등기 하면 물권 변호 효력이 언제 생겨요? 본등기 시. 순위는 뭐예요? 가등기 순위 하고. 자, 5번에, 6번에 말소회복등기 있죠? 말소회복등기는 무슨 순위? 종전순위입니다. 말소회복등기는 무슨 순위? 종전순위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에 보면, 같은 구에 산 등기는 무슨 번호 되어 있어요? 순위번호. 다른 구에 산 등기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되어 있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각구가 있고요. 여기가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가 있고. 자, 각구, 을구 있어요. 자, 1번,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2번,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자, 1번, C 명의로 전세권 등기. 2번, D 명의로 저당권 등기 되세요. 자, 여기 무슨 번호? 순위번호입니다. 여기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여기에 접수번호가요. 여기 접수번호 나옵니다. 접수번호가 17, 11번. 여기 접수번호가 13번. 여기 접수번호가 17번. 여기 접수번호가 19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요.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같은 구지. 그럼 뭐가 빨라요? 여기 먼저 됐고, 여기 나중에 됐죠. 그럼 뭐 등기의 순위는 뭡니까? 순위번호입니다. 자, 요거 두 개 봐요.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같은 구지. 둘 다 을구잖아. 그럼 여기 순위번호 여기 먼저 됐고, 여기 나중에 됐죠. 이해됩니까? 근데 요거 두 개 봐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요.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다른 구지. 같고 을고 다른 구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순위번호는 똑같잖아, 지금. 2번, 2번 똑같잖아. 누가 문제든지 모르죠? 요때는 무슨 번호에 따른다? 접수번호에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자, 같은 구에 산 등기는 무슨 번호에 따르고?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 산 등기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입니다. 다른 구에 산 등기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예요. 근데 한 번씩 시험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어떻게 시험 나오냐면, 접수번호는요.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다. 기록할 사항이다. 요렇게 시험 나와요. 그럼 요거는 O다, X다. X입니다. 여러분,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각구나 을구에 기록한 거예요. 각구나 을구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기록한다? 각구나 무슨 구에? 을구에 기록하는 겁니다. 자, 접수번호는 어디 기록한다? 표제부에 기록한다. 각구나 을구에 기록한다. 각구나 무슨 구? 을구에 기록합니다. 각구나 을구. 됐죠? 됐고. 자, 조금 쉬었다가요. 자, 5페이지 6번 추정력으로 갈게요. 알겠죠? 5페이지 6번. 알겠죠?